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풀어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좀 하락폭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3%대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다들 뭐 4%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도 모두 다 대부분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6%가 하락했는데, 테슬라에서 공급했던 전기 트럭 세미가 배터리 화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갔지만 결국에는 끄지 못하고 모두 다 연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이제 멈추는 부분들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배터리에게 좀더 이어서 진행을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 뭐, 미국도 불확실함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지 않나,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지켜보자,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는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롬 파월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망세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12월 달까지, 지금 시장은 9월 달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100BP를 과연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좀더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제 시장에서 큰 영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채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에 대한 반도체주들도 하락폭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 화재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일부 영향을 좀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한 탑재된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면 테슬라는 전 세계 배터리를 현재 다 쓰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 LG에너지 솔루션, CLTL, 모델 Y는 파나소닉, LG에너지 솔루션, CLTL. 모델 X와 모델 S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는 걸로 지금 밝혔는데, 지금 이제 전기 트럭 세미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는 화재에 대해서 그래도 안전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화재를 이제 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봤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나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흐름을 타고 가던 이 3일선, 3일선이 이제 급등선인데 그 3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하단에 있는 추세적 부분 자체는 깨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일까지 꾸준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들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현재 추세를 꾸준하게 만들어 가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이 전일 이탈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240선과 480선에 대해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전일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도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런 낙폭과대도 하나에 대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보면 낙폭과대, 첫 번째로 이제 낙폭과대가 이루어졌던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낙폭과대 안에서 두 번째,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버티는 역할을 해왔던 거고, 세 번째로 기관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증시의 그 종목에 대한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에 대한 이슈를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살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 이슈도 시장에는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시장에서는 일부 영향을 좀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매매를 조금 한번 해본다면 이런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 대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런 쪽도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종목번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시젠 같은 경우에 추세를 조금 잡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SD 바이오센스 이런 것들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큰 기업이었죠. 송중기 씨가 모델로 활동을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 안에서는 뭐 넵지노믹스라든지 또는 이제 휴마시스 이런 것들이 낙폭 자체를 조금 줄여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매기세, 최근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런 신고가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한번 해본다면, 오늘 전에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본다면, 일단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전해질에 대한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높아져야지만 화재가 안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해질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농, 화성 이런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화학이 과거에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국책 과제를 또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현재 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240선과 480에 대해서 이탈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자리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급락구 천 양봉은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금융주, 또 이제 보험주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해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추세를 조금 살려내는 움직임이었고, 오늘 이제 삼성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시장에서 좀더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